잠깐만. 천진 날만하고 만하죠. 또 나오네. 어젯밤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면서 조니 워커 블랙을 커피잔에 마시며 과음을 하여 가만 보자. 가만 보자. 숙취 해소를 위해 찾은 숙소 인근의 한 로컬 시장. 말도 먹고 싶다. 저 미친놈 또 왔다고 그러겠네. 외국인을 찾아보기 힘든 로컬 시장이라 두리번대는 나를 보며 이런 생각하는 건 무리가 아니지. 이건 아니야. 그 와중에 나의 코를 자극하는 삼계탕 비스무리한 냄새. 카메라 앵글이 어디를 향하든지 다이나믹한 풍경을 연출하는 방콕의 로컬. 하지만 이미 머릿속에 자리 잡은 나의 목적지는 지난번 방문했던 걸그룹 미모 여주인의 오뎅국수집. 사계절이 더운 나라이기에 공간만 있으면 이렇게 노점 식당이 펼쳐지지. 드디어 도착한 오뎅국수집. 노점상 맞은편에 위치했지만 이따금 카메라가 피아식별을 못하는 듯해. 경쾌한 목소리로 인사를 하며 안을 살폈는데 주인 아지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 그런데 눈앞에서 서성이는 낯설지 않은 실루엣. 방금 전 사와디캅 할 때는 몰래 나를 지켜보다가 그녀는 내가 다가서자 모른 채 하며 돌아서는데, 매일 저작거리 아재들만 상대하기에 한번 방문했더라도 외국인인 나는 당연히 그녀의 머릿속에 각인이 되었을 거야. 숨죽이며 밀당하는 그녀를 뒤로하고 걸어가지만 등 뒤에 레이저처럼 박히는 그녀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지. 어차피 나의 목적지는 오뎅국수집이기에 그녀의 걱정은 기우에 불과할 뿐이야. 그 와중에도 어두컴컴한 실내에 환하게 빛나는 자태를 동물적 감각으로 캐치한 일편단심 미노스. 하지만 오뎅국수를 먹을까 아니면 방금 전 가게에서 든든한 쌀밥을 먹을까 고민되기 시작했어. 걸쭉한 고기 육수가 밥알 사이에 촉촉히 스며들어 풍미와 든든함을 더해주는 고기 덮밥. 국수와 덮밥 사이에 갈등하면서 도로를 건너온 내 눈에 들어온 것은 내가 그냥 지나쳐가자 망연자실하며 주저앉아버린 그녀. 내가 도로를 건너기 전까지 실낱 같은 기대를 품고 있었겠지만 중앙선을 넘어가는 나의 발걸음에 그러한 기대는 처참히 무너져 버렸을 거야. 쓰린 속이야 뭐 언제든 달랠 수 있지만 그녀의 쓰린 마음을 먼저 달래주는 게 우선인 듯해. 충격이 큰 나머지 오늘 장사 접을 수도 있을 테니 빨리 그녀에게 가보자. 밥을 먹을까? 술을 먹을까? 하지만 본능적으로 방금 전 가게에서 자석처럼 달라붙어 또다시 잠시 흔들린 미노스. 그나저나 사람 목숨이 달렸는데 그깟 숙취 해소와 속의 든든함을 따질 상황은 아닌 듯해. 제발 그녀가 극단적인 선택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으니 서두르자. 그녀가 없는 걸 보니 상황 종료인가? 골든타임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 원망스러울 따름이야. 제발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멀리서 발만 동동 구르는 미노스. 기다린 지 10여 분쯤 지났을 때 드디어 그녀가 모습을 보이는데, 퉁퉁 부은 눈에 그녀는 나를 보자 깜짝 놀랐지. 눈물을 펑펑 쏟은 얼굴을 보이지 않으려 벽 뒤에 숨어 육수를 끓이는 그녀. 내가 방문할 거란 기대감이 다시 살아난 그녀는 나를 위해 인삼, 녹용 등 귀한 약재를 육수해 놓고 다리는데, 육수가 준비되는 시간에 맞춰 다시 가게를 찾아가니 그녀의 여동생이 한박 웃음으로 반긴다. 사디캅.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그녀는 내가 찾아가자 화들짝 놀랐는데, 갑작스레 들이닥친 나 때문에 당황하긴 했지만 뛸 듯이 기쁜 그녀의 마음은 목소리에서 읽을 수 있었지.
똠얌. 땜 넷 똠얌. 땜 넷 똠얌. 땜 넷. 스파이시. 귀한 손님이 방문한 잔치집에서 볼 수 있는 북적거리는 풍경들. 아, 워터. 비실비실 죽어가던 아까의 모습과는 180도 달라진 그녀의 모습. 트로트 음악만 깔아주면 춤이라도 출기세야. 그러고 보니 아까 전 모습과는 달리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머리에 꽃장식을 한 그녀. 나름 깜찍하구만 아주. 미슐랭 스타에 빛나는 레스토랑 셰프 못지않게 현란한 손놀림으로 정성껏 진지상을 차리는 그녀. 나에게 이뻐 보이려 유치원 학예에서나 볼 듯한 꽃장식을 머리에 단 모습이 나름 풋풋함을 전해주었지. 성장기 어린아이 마냥 비염으로 코가 줄줄 흐르는 미노스. 그녀의 모성 본능이 발동되는 순간이야. 그들의 사랑과 전쟁은 내 알바 아니고 그녀가 정성스럽게 차려준 또미안국수를 처먹처먹하는 미노스. 그렇게 한바탕 소란했던 전쟁이 사그라들고 다시 가게에 찾아온 평화. 나를 위해 정성스레 국수를 말아준 그녀지만 해장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될 듯한 라오스식 오뎅 국수. 먹어도 배고파. 예상치 못한 인연을 만나 얻게 되는 짜릿함과 설렘이 나의 여행을 지속해야 하는 원동력이 되긴 하지만, 이따금씩 이렇게 식당에 앉아 국수 한 사발 처먹으며 나를 보며 노닥거리고 남을 다듬는 아줌매들 모습을 바라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정직한 발음. 나쁘지 않았어.